안녕하세요, 준학입니다. 어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영상을 올리는 건데요. 먼저 영상을 삭제를 몇개 했어요.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. 그 이유는 구글 계정을 누가 해킹을 하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깜짝 놀랐고, 다행히도 구글에서 연락이 와서 막긴 했는데,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? 최근에 올렸던 영상들이 너무 제목이 자극적이었나? 예,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영상들 그냥 삭제를 좀 했어요, 몇 개를.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.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. 또한 가지는 광고 제한이 있었는데요. 예전에도 또 광고가 있었어요. 이 채널이 생각보다, 이렇게 작았을 때, 그럴 때도 낚시, 뭐, 증권 이런 쪽에서 뭐 광고 제한이 있긴 했었어요.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작은 채널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. 근데 저는 그 광고를 할 수가 없는 게 유튜브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그냥 떠드는 거거든요. 얘기하는 거. 예. 그런데 광고의 주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가 하는 이 유튜브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, 대부분. 현재까지 이렇게 얘기된 게. 그러면은 저는 그건 할 수가 없죠. 예. 뭐 광고료를 떠나서 일단 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원래 목적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건데, 그게 사실은 나쁜 얘기가 될 수도 있고, 뭐, 그러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가 될 수도 있고, 그런 거거든요. 왜냐면 쟤는 제 마음대로 막 떠들기 원하니까.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으니까. 근데 그와 관련된 주제를 하게 되면, 저도 모르게 얽매이게 될수 있잖아요. 예,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. 그게 싫어서 못 합니다, 저는. 예, 그거 어쩔 수 없이 해서 못 하는 거예요, 할수 없이. 근데 그게 있었고, 또한 가지는 투자 자문 업체인가? 아, 유사 투자 자문사. 예, 거기서 연락이 있었어요. 그걸 뭐 같이 해보자,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뭐 인플루언서나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, 저는. 그래서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, 사실. 제가 하는 이 주식의 어떤 파워는 제한된 어떤 영역, 그리고 제한된 종목. 예. 요런 거에서 강점을 가지는 거지. 일반적으로 하는 주식 투자하고 전 제가 하는 건 많이 다르거든요, 제가 생각했을 때. 보시면은 영상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를 막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. 근데 그런 업체에서 제 생각에는 아마 요구하는 거는 뭐 매일 어떤 주식을 뭐 이렇게 리딩하고 막, 예? 진짜 그 증권업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까. 분명히 그럴 겁니다, 제 생각에.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럴 만한 능력은 안될것 같고요. 제가 지금 하는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주식 투자는 자신이 있는 거죠, 저는. 하지만 그런 쪽은 아마 안 맞지 않을까. 이 주식도 각자 개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매매 방법이 완전 달라지거든요, 진짜. 네. 예를 들어, 뭐, 돈이 많은 사람은, 정말 많은 사람은 단타를 칠 수가 없고, 장타만 할수 있고, 이런 거 듯이, 그게 다 틀립니다. 그래서 저는 아마 안 되지 않을까. 그런 쪽하고는 어울리지 않지 않나,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일단, 그래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. 예, 이상입니다. 그리고, 유사 투자 자문 업체? 여기에 대해서 요즘에 보니까 뭐, 얘기들이 굉장히 많던데, 관련된 영상을 한번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